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도고동문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주일선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독일 문화에서 시대를 읽는다 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독일 사회에서 어떤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독일 사회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한번 미리 살펴보고 오늘의 우리에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에게서 벌어지는 일들의 연관성은 어떠한 것들인지 한번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그런 강좌로 기획했습니다. 문학에서 시대를 읽다 라는 주제로 문학 작품을 다루게 되고요. 새로움의 요청이라는 주제로 미학적인 문제들, 새로운 미학적인 주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현대 독일 사회의 읽기라는 주제로 독일 통일 문제 등 현대 독일 사회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같이 다루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